쏘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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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움직임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점에서 자몽이가 더 힘들어 했거든요. 네, 어질리티 같은 경우는 좀 다채로운 움직임들을 해야 되고 자몽이도 훨씬 더 좋아하고 잘하긴 잘했는데 인터뷰 얼굴도 안 할 것 같아. 힘들어서 그 의욕이 항상 넘치다 보니까 빠르고 또 정확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까지도 강점으로 갖고 와 3점이 많다. 이게 되게 제일 큰데 이것도 국내 어질리티 챔피언십에서 제일 어려운 상급 코스에서 두 종목을 쪘거든요, 자몽이랑. 저희가 실수 없이 완주해서 모든 체급, 모든 종목 통합 점수로 챔피언했습니다. 국가도 그 선발전에서 1등 해서 선발됐습니다. 네, 어질리티를 하고 있는 잭러셀 테리어 메타라는 친구입니다. 힘이 넘치는 아이다 보니까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차렷! 황금왕래 7호입니다.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피드백해주고 강아지들도 서로 다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많이 의지하는 편이어서 팀으로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나고 또 재미도 더 하고요. 이게 터치 장애물은 이 빨간색 부분들이 다 있어요. 입구랑 출구랑 빨간색 부분을 진입할 때 밟고 출구에서도 빨간색 부분을 밟고 내려와야 됩니다. 몸 상태만 봐서는 대회 10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 보여요. 대회 오늘 마지막 훈련인데 이게 또 대회가 야간 대회여가지고 적응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뭐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함께 놀러 왔다? 좋은 추억 쌓는다? 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뛰다 보면 또 좋은 성적 받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자몽이 컨디션 어때요? 그래도 전날부터 푹 쉬었기 때문에 그래도 컨디션 되게 좋아 보입니다. 7호도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네, 7호가 오늘 지금 대회장 가는지 아닌지 너무 신났어요. 자몽이 될게요.
진짜 실격할 뻔했어. 근데 클린 했어요. 그래도 빨리 자몽이가 말을 들어줘가지고 자몽!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대회는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마치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선발전에 저희가 11월에 나와요.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잘하고 같이 옷도 잘 맞고 그렇게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